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서상영 팀장 모시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하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 바이오텍 또 메디케어 쪽이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같은 내용인데 맨날 나오는 소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승 출발합니다. 상승 출발한 요인은 어제 중국 경제 지표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무역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오면서 거기다가 유럽 쪽도 무역 지표가 잘 나왔어요. 이탈리아 건설 생산도 큰 폭의 증가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다들 좋게 나오니까 이렇게 상승 출발했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낮아졌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 많이 완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모리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요인은 뭐였냐면 이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네요. 이거죠. S&P 500이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하락한 요인은 일단 미국 법무부가 31명의 의사와 더불어서 60여 명의 의료진들을 기소를 합니다. 왜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편성 이제 그 진통제 있지 않습니까? 마약성 진통제. 네, 마약성 진통제를 과잉 이제 진료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고,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디로 나비 이제 넘어가 나비 효과가 났냐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과잉 진료를 할까? 이거는 기업이 영리 병원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병원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진료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약가. 약가 문제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죠. 근데 얼마 전부터 계속적으로 바이오젠을 비롯한 일부 바이오 업체들의 그 약가 논란들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다가 메디케어 폴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CEO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실적 발표 장소에서 야 니네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국가 건강 의료 시스템에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화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고 거기다가 아니 약 하나에 목숨 가지고 하는데 1,000만 원씩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그쵸. 그게 오늘의 자본주의죠. 그렇죠. 예. 목숨을 걸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들, 버텍스라든지 뭐 이런 쪽, 얘네가 좀 문제가 예전부터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거기다 이제 머크라든지 에브비라든지 뭐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약가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최근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뭐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그 무소속이죠. 무소속 상원의원인 샌더스가 그 메디케어 포를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그 이 집권한 이래로 오바마 케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것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는 있는데 뭐 수정되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더기를 만들어서 없애겠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약간이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도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또 그와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의회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약가 인하를 최우선 정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수익성이 또 그렇죠.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일라이릴리였나? 일부 회사 하나가 저쪽 유럽 쪽에 그 제품을 파는데 이걸 90% 할인을 해서 팔아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도 되는데 이걸 왜? 10분의 1 가격에 팔아도 되는데 그거를 너무 비싸게 파니까 시장에서는 논란이 들고 있죠. 근데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약품 회사들이라든지 제약 회사라든지 바이오 회사들이 로비스트를 고용을 해서 그렇겠죠. 법안을 이제 막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필요한 거 법안 만들고 불리한 거는 막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배워보면 금방 잘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요. 어제 이게 그것 때문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신업 정도도 빠졌잖아요. 그 일부 이제 T모바일이라든지 뭐 이쪽 같은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나오면서 빠졌었고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JP모건 말고 어제 모건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죠. 모건스탠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자산관리 그다음에 채권거래에 있어서 크게 수익이 났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산관리 쪽에서는 강자거든요. 그렇겠죠. 반면에 웰스파고 같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빠졌습니다. 왜냐면 별로 그렇게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웰스파고는 모기지 쪽인가요? 모기지론 쪽에 관련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어제 또 펩시코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펩시코 실적 발표에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그 음식료 업체들이 동반에 상승을 하고 CSX가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오면서 관련된 물류회사들이 동반에 같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플과 퀄컴이 합의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급등을 했고 인텔은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텔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인텔이 그쪽 분야에서 발을 한 발 싹 빼니까 동반에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흐름은 어떠한 실적 발표에서 어떤 종목이 나와서 실적이 잘 나오면 동반에서 관련 업종들이 같이 뛰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나쁘게 나오면 동반에서 같은 업종들이 같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건 일단 실적이 먹힌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 자체가 1분기가 마이너스 4.3%거든요. YOY로. 근데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84.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만 다음 주에 하루에 뭐 100개, 200개씩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거에 다 종합을 해보면 이제 좀 나오겠지만 일단 그래도 80% 넘게 이제 상승을 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 자체가 너무 많이 낮아져 있다.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에도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지금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벌써 159조까지 떨어졌어요. 210조에서. 이건 하루에 뭐 2천억씩 빠져요. 이게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뭐 최근 들어서 빠졌던 거는 이쪽이었습니다. 일주일간 빠졌던 거는 조선 쪽. 그 다음에 뭐 보험,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이런 쪽이 좀 많이 빠졌었고요. 반면에 운송, 자동차 이쪽이 좀 올랐었고 반도체는 0.97% 하락에 그쳤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향 조정이 좀 멈춰가는 그런 모습.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너무 나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적 발표가 본격화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증가를 해버리면 이게 또 바닥을 찍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여건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있습니다. 이미 그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죠. 실적이 나와도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두 갈식으로 합시다. 두 갈식으로. 그럴까요? 예. 좀 그렇죠. 네.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이때쯤 30분쯤 지나서 갑자기 엔화가 툭 빠집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강세를 보인 요인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전술적 무기를 실험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시험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전술적인 거예요. 전략적인 무기가 아니라 전술적인 무기. 그러니까 전략적 무기라 함은 그 핵무기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술적 무기라 함은 우리 그냥 그 포 쏘는 거 있잖아요. 포 쏘거나 아니면 단거리 초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뭐 이런 이제 뭐 단거리 정도 미사일 발사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다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내용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엔화에서 움직임을 보듯이
큰 여파는 안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빌미로 해서 또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락이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장중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그 미국 백악관 쪽에서의 그 트위터를 통한 그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제 다음 주 24일 정도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취소될 수도 있다고는 얘기하고 있던데 그런 걸 하기 위한 저기 그 포석들이 아니겠나 싶기도 해요. 24일에서 26일로 거의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폼페이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온건한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가 좀 쫄릴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노벨상 받아야 되는데. 김정은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협상 과정 속에서 나는 핵무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거리 미사일이잖아요. 전술적 무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지켜보는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또 네.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장중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보도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이슈는 시장에 이미 많은 부분들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두갈식으로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